주면 미러 선글라스 아니면은 사실 정말 어디 그 이번 신상품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미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근데 그 미러 선글라스가 정말 대표적으로 만들어냈던 브랜드가 폴리스고, 그리고 골드 칼라가 사실은 또 그렇게 흔하지 않은 칼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위쪽에는 아세테이트를 전부 다 핸드메이드로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냈고요. 그렇죠. 아래쪽으로는 지금 역시 렌즈 칼라하고 유사하게 골드. 그 메탈 콤비,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화금테라고 하는데, 그 골드 칼라가 다리 브릿지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안 핏이라고 해서 코 받침이 여러분 셀프 피팅도 가능하지만은 뭐 코가 낮아도 내가 조절해가지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, 뭐 내가 얼굴이 조금 이제 뭐 코가 낮아요, 광대뼈가 나는 높은데, 이런 분들 걱정 없이 셀프 피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자 거, 여자 거 딱히 구별이 없어요. 완전히 요즘에 진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선글라스 중에 하나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, 정면에서 봤을 때 위쪽에 이 아세테이트가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는 듯 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게 보여요. 그리고 지금 렌즈 칼라가 미러인데 약간 이 색깔을 지금 구별이 되실 거예요. 완전히 내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내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탁한 미러가 아니라 약간 뭐 반미러 정도? 그래서 상대방도 부담이 없고 나도 시야가 굉장히 밝으면서 명품에서도 쓴다고 하는 그 CR39 렌즈, 프라다라든지 워낙엔 또 이제 비싼 브랜드에서 다이 렌즈를 쓰거든요. 자외선 차단이야? 뭐 말할 나위 없죠.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막 웃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흔들흔들해도록 이게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은 광대뼈에 닿아가지고 자국이 남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옆선도 보시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죠. 그렇죠. 네.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하금테 스타일이 남녀노소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, 지금 우리 모델이 쓰고 있는 게 바로 블루 컬러. 이 렌즈가 정말 되게 묘하고 매력적이고요. 남성분들이 썼을 때도 굉장히 좀 멋져 보이는 게 약간 영화 배우 같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아니 저거는 지금 블랙이에요. 블랙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메탈 콤비 스타일인데, 정말 이렇게 뭔가 딱 강인한 어떤 남자가 꼈을 때는 저런 이제 그 윗부분의 아세테이트가 좀 강한 남자를 좀 상징하는 듯한 그런 그렇죠. 느낌이고, 또 여자가 꼈을 때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좀 커리어 우먼의 파워 우먼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. 네.